아니요, 이겼어요. 아, 이기긴 이겼지만 아주 목숨을 걸고 이겼어요. 아닌데요, 대충 했는데요? 저 딴 생각했어요. 이따 저녁에 뭐 먹을까? 아, 진짜? 뭐 먹을까? 뭐 생각했어요? 오늘은 계란말이 김밥? 치즈 돈까스요. 치돈? 임실 치즈 돈까스요. 아, 그래요? 거기 맛있더라고요. 튀김에 그리고 보미 씨한테는 두 번이나 치고. 그거는 제가 전략적인 덱, 처음 보는 덱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는 이겼어요, 제가. 근데 좀 이게 이상한 게 제가 보미 씨는 이겼는데 또 빌란 씨는 또 지고. 네, 근데 저는 재현 씨를 이겼죠. 그러니까 제가 졌다고요. 왜냐면은 그거는 재현 씨는 원래 꼴등인데 보미 누나 봐준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헝그리 앱 마비노기 듀얼 잡담 게시판에 아이디랑 같이 올려주시면 저랑 저희랑 대전을 펼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는 동안 네. 저희는 인터넷 듀얼을 한번 네 그러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헝그리 앱 마비노기 듀얼 잡담 게시판에 네. 올려주세요. 자, 인터넷 듀얼 누가 먼저 하실래요? 우리 보미 씨 먼저 해볼까요? 저 먼저 할까요, 그럼? 아니, 제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네, 여기요. 네, 그럼 버리는 카드로 우리 재현 씨를 먼저 뭐라고? 하죠. 너 진짜 버려버린다? 자, 재현 씨 해주시죠. 아, 진짜 웃기네? 아, 웃겼으면 정말 좋아요. 웃겼어. 웃기는 걸 참 좋아하고. 고마워요, 되게. 감사합니다. 고마워. 잘했다. 저희가 인터넷 듀얼 이제 셋 다 PVP 1단이니까 네네. 뭐 이제 일반 공방 유저들이랑 비슷한 실력일 거예요, 다. 네. 재현 씨도 뭐 가장 늦은 그런 발전이 있긴 했지만 네. 제가 방금 PVP 1단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현 씨도 어느 정도 카드도 갖추고 저의 제가 정말 덱을 잘 짜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예. 제가 덱을 잘 짜줘서 저를 그나마 잘 상대하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만약 지면은 저희가 질 때마다 벌칙을 받읍시다. 아, 왜 벌칙을 빌런 씨가 자꾸 정해요? 저는 벌칙이 없다고 하시는데. 벌칙은 댄스, 오늘은 댄스. 아, 싫어. 아, 무슨 댄스야. 다른 거. 아, 이런 거, 이래야 방송을 살리려면. 댄스 너무 많이 했어. 그럼 노래 부릅시다, 노래. 아, 다른 거. 댄스 근데 너 뭘 많이 해요? 우리 방송 댄스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 방송은 드라마만 했죠? 네, 그러니까 댄스를 할게요. 아, 싫어요. 그럼 노래하세요. 아무튼 제가 먼저 인터넷 뭐. 일반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만 해요, 그럼 게임만. 게임만 하다 집에 갑시다, 그럼. 할게요. 하세요. 댄스콜! 자, 피디님, 아! 저는 결정을 안 했는데 피디님이 댄스를 결정하셨네요. 댄스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아까 피디님이 시키면 한다며요. 자, 시키면 앉으시면 되잖아, 앉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맞지, 맞네. 나 뭉칠한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나머지 두 명은 배팅을 하는 거예요. 배팅? 이길지 질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본인은 이기면 안 추는 거고 지면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맞추면 안 추는 거고. 아, 이상한 제안을 자꾸 해. 보미 씨가 만약에 그러면 배팅해서 자꾸 콜이래요. 누나, 뭘로? 그러니까 보미 씨 콜이 아니에요. 재현 씨, 방송은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시행착오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보수적으로 안 할 거면 게임만 하실 겁니까? 네. 그럼 저기 가서 뉴스 나세요, 가서. 네. 안녕히 계세요. 연기연 나세요, 그러면. 아무튼 제가 인터넷 일반정을 하고 배팅 해보세요, 그러면. 오케이, 저는 이기면 되는 거니까. 전 질 것 같습니다. 지는 거에 걸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면 저희 이겨야지. 둘이 같이 쳐야 돼요. 어쨌든 하는 사람은 아니 혼자 추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어쨌든 하세요. 보미 씨는요? 누나 빨리 잘 걸어. 질 것 같지, 솔직히. 어떻게?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나오는 거야, 진짜 이 사람. 아니, 저 이긴다고. 에헤. 아니, 막 이기면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제가 추는 거죠. 혼자 추는 거죠. 네. 누나 지는 거야, 걸어. 그럼 지면 누구랑 쳐요? 지면 나 혼자. 아 지면은 지면 같이. 아니 지면 둘이 쳐야지, 지면 둘이. 아 지면 나랑 둘이? 누나 지는 거야, 걸어. 저 100% 져. 야, 뭐래니? 그럼 진다고 할까? 오케이! 아, 자, 뭐? 오케이! 자, 시작! 게임 시작! 자, 그럼 지면 둘이 추는 거고. 아니, 지면 혼자 치는 거고 이기면 저희 둘이 쳐. 아니, 나 지면 같이 쳐야지. 뭔 소리예요? 저희는 지는 거에 걸었다니까요. 아, 나 혼자 추는 거네, 지면? 네네네.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이기시면 되잖아요. 어? 침 뱉으셨어요? 몸이 너무한다. 물 사탕을 드시고 계세요. 아, 너무하시네. 자, 어쨌든 제니씨 게임 시작할게요. 인터넷 일반전. 좋아, 자, 이제 제 환으로 화면 한번 볼게요. 저희 마듀도 이제 도박성.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제발, 대박이야. 제발 약한 사람 와주세요. 아우. 누나 이기면은 혼자 진짜 이거 무조건 추셔야 됩니다. 진짜 백이 없어요. 이기면은 저랑 보미 씨가 추고요. 네. 지면은 재윤 씨 혼자 치면 됩니다. 목숨 걸고 할 거야.
아, 나 진짜 춤 못 추는데? 자, 재현 씨 먼저 빛 얻었고요. 그래도 이거 내가 짜준 덱인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잘 쓰고 있어요. 수관수가. 아, 나 진짜 춤 못 추는데 어떡하지? 아, 뭐지? 이길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못 이길 것 같아. 저는 아까 보미, 저는 이따가 보미 씨한테 실험할래다가 실패한 제 덱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미 누나 때문에 보여주지도 못한. 아, 진짜? 아, 뭐, 그거 내보내요, 아무거나. 아니야, 지게 만들어요. 페어리? 뭐, 선택은 많습니다. 아니면 빠르게, 그냥 내 함정을 빨리 소환해가지고 그냥 계속 턴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데. 진작에 말씀해 주시죠.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어? 함정을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네요. 진작에 말해주지. 당신의 턴이 되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인생이 이런 걸. 어떡해. 나 이러면 항상 지더라. 좋아, 좋아. 백지영 댄스 타임! 진짜 어떡해? 경운기 댄스 아세요? 혹시 경운기 댄스? 몰라요. 보민 씨 아세요? 아, 경운기 댄스. 빌런스 잘하시네. 어, 빌런스가 한번 쳐봐요. 또 나한테 묻어가려고. 궁수 마리오 과로 0 치면 이미의 소환수가 처리게 됩니다. 아, 나 이러면 진다고요. 자, 레벨업 그냥 빠르게 하시는 게. 레벨 2가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상대가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자, 베어 헌터로 상대가 막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법사 소환하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본인 선택입니다. 아, 이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 나 지금 댄스 해야 되니까 좀 져달라고. 아, 근데 함정을 아까 진짜 맨 처음에 소환했으면 독수리도 잡고 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요? 지금 함정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지금 솔직히 말해봐요. 아, 근데 이게 뭐 이제 상대방이 어떤. 뭐 배어터 나오면은. 마법 카드가 되게 많아요. 물론 함정 내보자. 함정을 아까 소환했으면은 좀 자원 낭비를 덜할 수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지금 자원 낭비가 됐어요, 약간. 뒷자원만 없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함정 덕분에 상대방이 독수리 앞에 말고는 잘 못 내요. 마법 카드로도 함정 풀으면 어차피 데미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네. 어, 괜찮은 함정 좋은 카드입니다. 카드 지금 버렸어요? 방금 카드를 버렸어요. 자연 카드를 버렸어요. 네. 아! 그린 드래곤. 그랜드 드래곤이 좋은 게 계속 체력을 영구적은 맥스를 올려줘요, 맥스. 아. 그냥 회복이 아니고 맥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진짜? 마법사 그거 가운데다 마법사? 왜? 마법사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사냥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좀 괜찮아. 아니면 진화의 고치를 만든 다음에 독수리로 죽여요. 괜찮. 저한테 누나 알려주면 안 돼. 안 돼! 누나, 우리 춤춰야 돼, 이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네요. 아, 뭐? 함정도 내가 소환하라니까 하고. 꼭두각시 인형. 나 어떡해. 그래, 나 꼭두각시다. 꼭두각시 할게요. 우렁각시. 뭐야. 뭐예요, 저거? 독수리 잡고. 지금 만화카드가 10개나 있는데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게 이제 만약에 크로아가 나오면은 함정 카드도 공격력이 생겨가지고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재현 씨가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마법사 마리 미디? 저거 선행으로 봐도 되게 좋아. 마법사 카드가 상대가 저 마리가 되게 골 때리는 애예요. 공격 임의적이게 다 공격하잖아요. 그 환영탄 같은 거 내보내서 자원 얻기를. 근데 사냥 카드가 있네요. 자원만 빨리 계속 얻어요. 지금 돈을 모아서 크로아를 소환할 건지 아니면은 저는 사냥 쓰기 너무 아깝다. 베어헌터로 그냥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자원 얻어보고. 오예! 안 돼! 크로아 내보낼까요? 아니요 화염방사 쓰세요. 아니야 그 포기하기 해보세요 한번. 자원 얻기 무덤재생 이러면은 우리 이기겠는데? 나 근데 아까 이긴 걸로 고른 것 같은데? 아니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긴 거에 걸었어요. 나 이긴 거에 뭔 말이야? 제가 이긴 거에 지는 걸 걸었지.
죽거든. 안 죽거든. 사냥해도 안 죽거든. 그래도 끝나진 않겠네요. 어? 아 뭐야? 크로아 잡았기 때문에. 뭐야? 와 다 피해갔어. 니미의 위치에 화염구를 날렸는데 피해갔어요 저게. 근데 이제 이번에 상대방이 날립니다 이제 보면. 아 어떡하지 잠시만. 어 화염방사 탈 배신을 쓰지. 저게 소환 수를 쓰러뜨렸어. 배신 쓰면 화염방사 못 쓰잖아. 저게 소환 수를 쓰러뜨렸어. 자, 어, 상대방 자원이 없네요. 아, 난 이긴 걸 걸었어. 난 이, 내가 이긴 걸 걸었어. 우리 둘 다 이긴 걸 걸었잖아요. 그랬나? 근데 나 이러고 지면 어떡해요? 설마 지겠어요. 이러고 지면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야? 바보다. 아, 바보야? 바보다. 뭐 내려고. 아, 그러지 마. 끝. 강력한 소환수. 아, 정말. 오, 크리스. 끝까지 버텨보네요. 좀 포기 좀 해라. 아까 재현 씨도 이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 훨씬 지금 자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배신 자원 모아서 배신하면 그냥 끝나겠네요. 자원을 축적. 아 근데 골드가 안 들어와. 아 어떡하지? 이럴 때는 오히려 베어헌터 그냥 무덤에 버려서 골드 얻고 이러면 되는 건데. 어쨌든 다음 턴에 그냥 재현 씨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이건 안 되는데. 일단 자원을 얻고. 어, 질 것 같아. 나 무서워. 이게 근데 너무. 이거 상대방 무덤 재생. 아, 저거. 여기서 마나 환영. 아, 저 죽었네요. 마법사 잡았어요. 못 잡았어. 이제 트리스. 아, 트리스가 잡는구나. 오, 설마 이거 역전. 아, 잠시만, 나 이거 안 돼. 자원이 많기 때문에. 투망전사로 저거 뭐 트리스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백재현 씨랑만 경기라면 엄청 치열하네요 사람들이. 아 어떡해. 자원 얻기를. 아 왜 골드가 안 나오는 거야. 상대가 베어헌터를 버리시면 되잖아요. 아 맞네. 아 근데 이러면 백재현 씨가 이기나요. 진짜 끈질기게 버티네. 끝나겠네요 이번 판에. 배신으로. 안돼. 호수를. 뭐 하는 거죠? 호수야. 왜 그걸? 어? 아니야 근데 공격력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냥 트리스 하면은 투망전사로 때리니까 끝나는 건. 와 진짜 바보다. 와 바보다. 아니 방금 트리스 데려오면은 투망전사로 명치 때리고 끝나는 건데. 아 투망전사 데리고 오면 공격력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투망전사가 때리잖아요. 얘를 빼오는 투망전사 앞에 없잖아요. 아 맞네. 오히려 본인이 지금 어떻게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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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 어떻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니까. 해설자님들인데요. 대박이다. 뭐야? 지금 자원 얻어봤자 살려줘요. 이제 뭐 무덤 재생 하세요. 체력 많으니까 어차피 나 살려줘. 독수리 있네요. 끝나겠네요. 독수리 내보내. 강력한 소환수가 도착했어. 아 이건 내가 너무 다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춤 추셔야 돼요 솔직히. 아니야 내가 이겼잖아요. 이거 피디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넌 내 거야. 지금 내 저한테 피디님의 판단에 자, 맡기겠습니다. 춤 추세요 피디님. 솔직히 누가 줘야 됩니까 이거. 아 솔직히 아 이거 완전 어? 내가 다 알려줬구만. 어 내가 다 했잖아요. 잠깐만 있음. 난 처음부터 이긴 거라고 했어. 저도 이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빌랑은 진 거라고 그랬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진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백할머니도 자기 시작할 때 자기 진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그럼 셋이 쳐야겠네. 빨리 쳐요. 자기가 자기 진다에 걸은 거잖아. 그럼 빨리 쳐. 셋이 쳐야겠네. 빨리 쳐. 본인이 진다에 걸었잖아. 빨리 친다고 빨리 추라고요. 아 본인이 아, 자기가 춤 춘다고 그랬어요. 고민 누나랑 제가 어쩔 수 없이 커플 댄스를 쳐야겠네요. 아 싫어. 커플 댄스 쳐요. 좋은 에이. 구경이겠다. 음악 트세요. 나 춤을 못 춰. 어쩔 수 없지. 누나 나 진다고 너가 걸었잖아. 아나 분명히 처음에 이긴다 그랬는데. 누나 왜 진다에 걸었어. 너 때문이야. 근데, 네가 그랬잖아. 아 근데 보민 씨가 재현 누나 아 재현 누나 재현 씨를 못 이길 거라 생각을 했나 봐.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긴다고 맞아. 생각을 했어. 이긴다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다 사신 방송. 빌랑 사신 방송이에요. 아 커플 댄스
꽃이라니까? 내가 자리를 아줌마. 내주잖아. 엄마 여기 길상 씨. 여기 25세 이하 입금 아 25세 이상 입금 금지예요. 무슨 입금이야? 아니 내가 자리를 만들었잖아. 커플 댄스 추라니까요. 누나 무슨 춤 출까? 나 몰라. 나 춤 못 춰. 뻥치지 마 누나 클럽하잖아. 나 진짜 춤 못 춰. 춤 못 춰 진짜. 길상 씨가 일부러 나 이게 해줬네. 경욱이 댄스. 못 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커플 댄스 치라고요.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진짜 몸주다. 나 통나무야. 아 빌람 씨가 춤 춘다 그러면 그래서 왜 이렇게 못 춰? 맞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왜요? 무슨 그 무슨 무릎 아픈 그 CF 같지 않아? 통풍 댄스. 아 빨리 좀 제대로 쳐봐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가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빌람 씨가 좀 틀어주세요 클럽 노래 좀. 빌랑 씨가 보미 씨를 한번 이렇게 봐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저쪽 보고 있어. 알았어. 나 뭐 춤춰 누나도 춤추고 있을게. 알았어. 내가 연기력 보여줄게요. 어, 커플 댄스. 저기요. 왜? 왜 쳐내? 아, 네네. 아니. 왜 너 때리는 거야? 화장실 어디냐고요? 아. 왜 쳐요? 왜 싸워 둘이? 몇 살 쓰세요? 아 몰라. 아유 못해. 내가 왜 이래? 왜 나를 때려? 아 나는 생각보다 순진한 총각이라서. 아 진짜? 그럼 나 뭐 안 순진해? 자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 보십시오.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희 답이 둘이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발표하죠 누나. 발표?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저희. 뭐? 나도 듣고 싶어. 뭔데? 사실 저희는 네. 오랜 시간 아! 얘 왜 저러니? 계속해봐. 오랜 시간 뭔데?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이였던 빌런 백재현 승. 아 진짜 내가 오케이! 이번에 제가 할게요. 오케이, 거세요. 빌런 어떻게 씨. 거실래요? 귀엽네 빌런. 아, 지금 시청자 대전 아이디가 지금 하나 올라왔다고 하는데 군인 S 제가 팀입니다. 근데 어제 방청 왔던 분이거든요. 아, 내가 이기겠다 그럼. 그러면 보미 씨랑 한번 해볼까요? 나랑 그래, 아, 왜 나랑 내가 할까? 아 그럼 빌런 아니 갈래요? 어제 저랑 대결했는데 비등비등했잖아요. 네 알았어요. 아 그럼 빌런 씨랑 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럼 보미 씨랑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막판을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전 이긴다 해 그러겠습니다. 이거 이제 둘 다 같은 거에 못 가게 하죠. 전 이긴다. 아 싫어요. 그럼 갈바위에서 선택권을 정하죠. 나 내가 이긴다. 아 제가 그럼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고를 건지. 나 이긴다. 아 가위바위보 하든. 나 무조건 이긴다. 누구랑 하는 거예요? 방송을 막 군인 하세요. S라고. 저랑 하는 거. 네 시청자분이 어제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그렇구나. 가위바위보 하죠 그럼 가위바위보. 선택권. 어제 그분이에요. 가위바위보. 아 근데 왜요? 싫어. 아, 같이 이긴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러다 지면 어떡해. 춤을 못 추잖아요 아무도. 알았어 그러면 나 이긴다. 둘 다 이긴다 해 걸어요 그럼. 이긴다 둘 다? 나 군인 S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또 시청도 와주시고 오늘은 게시판에도 글도 써주시고 맞아.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집에서 저희랑 함께 하시네요. 네 와서 직관 와서 푸짐한 상품도 가져가시고 저희랑 또 대결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 안 오셔도 게시판에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랑 대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마비노기 듀얼 잡담 게시판에 하시면 제가 걸까요? 네. 어 보미 씨가 걸어도 되겠습니까? 네 대답 없으시죠? 걸어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겨라. 이겨라. 받아주세요. 내가 지면은 벌칙이고 이기면 안 벌칙이죠. 지면은 셋 다 춤춰야 돼요 그럼. 진짜? 어? 나 선택도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 어쩔 수 없죠. 이게 시간 초과일 수도 있어요. 나 이긴다. 저도 이긴다. 빌라시 이긴다. 그럼 지면 셋 다 혼자? 아니 아, 뭐든지 셋 다? 바보세요? 바보세요. 어 약간 이 바보라고. 이긴다에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기면은 저희가 또 실패한 거죠. 저희도. 매직 미사일. 바보다. 자, 시작부터 매직 미사일. 저기 전장. 아 이거 아까 그 덱 맞지 않아요? 네 첫 번째 덱이에요. 군인 S님. 자, 고블린 무덤지기. 저희의 춤사위를 보고 싶으시다면 유령 네. 추적자로 이기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령 추적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신명나게 아주 쳐드리겠습니다. 정말? 백재현 씨가 진짜 비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예요? 비걸을 해주면 안 돼요? 비걸. 딱 생긴 게 비보이 상입니다. 윈드밀 잘 돌리고. 비걸 상. 말도 안 되네. 딜란스 비걸. 전 비죠, 비. 딱 가면 쓰고 딱 발표해요. 무가 되었습니다. 자, 구블린 무덤지기. 이게 좀 같기도 하고. 저기 전장. 저분도 근데 어제 네. 어제 보니까 뭐 재현 씨만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굉장한 대결을 펼쳤죠. 네, 둘이 하지만 빌런 씨도 오늘 저랑 대등대등했어요. 아, 저 완전 대충했죠. 자, 지금 범민 씨의 차례. 네. 돌고래 리아. 매턴 그 만화가 5 2하면은 만화 1씩 충전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소환 카운터 버렸어요. 어차피 지금 바로 만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이거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우, 백재현 씨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안 하겠죠. 뭐라고요? 우리 되게 말이 때문에. 네, 말이 많아졌어. 보고 자,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 차례. 빨리 해서 하라고요. 자, 과연. 네. 어, 뭐죠? 공격력만큼인가? 오, 저 처음 보는 카드네. 오, 진짜? 뭐야? 하지만 체력이 낮기 때문에 아, 왼쪽 거는 체력이 낮고, 오, 근데 공격력이 좀 있어요. 네, 공격력이 아. 7이나 되기 때문에. 때문에. 박지성 씨 같은데, 약간. 네, 멍하기 때문에. 자, 레벨업. 아, 소환하고 레벨업. 방금 잠시만. 흉내낸 거예요? 아니요. 박지성 흉내낸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비슷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영웅 박지성 씨에게 뭐라는 겁니까? 흉내낸 거냐고요. 상대모사. 박지성 씨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자, 어쨌든 보민 씨 차례. 네. 자, 망자 사라지고요. 아, 망자 사라졌구나. 뱀파이어 유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 체력이 0이 되면 사라지네요, 망자가. 독수리는 죽었겠다, 이제. 자. 네 분! 네 분. 이야. 올! 잘한다. 오, 좋아요, 잠시만요. 잘한다. 아, 잠시만, 이거 우리 칭찬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니죠. 유라가 있기 때문에. 유라를 맨 왼쪽에. 아, 뭐. 왼쪽에다가? 아, 아니다. 망자는 체력이 1씩 달지 않나요, 탑마다? 맞아요. 근데 공격력이 좀 높으니까.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망자 때리면 망자 데려올 수 있겠네요, 노예로. 네. 몸이 감기 걸렸어요? 저분도 라파크 원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머! 어, 맞아. 어제 그랬어요. 집 되면 아마 라파크 나올 거예요. 그러네. 사망 선고 돈을 빨리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우리 군인에스님이 너무 실력이 굉장히. 그렇다. 아, 지금 PVP 1단이에요. PVP 1단이야. 자, 저랑 같이 성장하고 있네요. 자원 얻기 빨리빨리 하셔서 저 어둠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원 얻기를 선택. 진짜 재밌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둠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러게요. 자, 망자 팀으로 데려오고. 네. 아, 좋다. 저도 저 카드 있거든요, 유라. 플러스와. 저 주세요. 싫어요. 낡아가지고 거래를 못해요. 알겠어요. 저 깨끗이 포기합니다. 마법사 주세요, 저. 싫어요. 제가 잭스랑 나왔네요. 소환카운터가 있고. 유라 앞에. 근데 방어가 없어요. 그래도 워낙 공격력과 체력이 커. 그리고 마법도 못 쓰고 저렇게 막. 야, 사망 선고 쓰면은 안 돼. 마법 카드 써도 돼요. 저거는 막아지는 건 아니라서. 단지 영웅한테 데미지가 들어요. 저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카드를 많이 모았지? 제 생각에는 저 환영카드 사냥 다 써서 라파크를 데려올 순 없을까요? 유라를 때려서. 아, 한번 해볼까요? 마법 탄지! 어머, 8이나 줘! 오, 많이 들어오네. 그래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사냥으로 때리면 데미지 꽤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냥으로 혼자 데려올 있기 수 있을 때문에 것 같은데? 혼자 있기 때문에 20을 가거든요? 20을 가거든요? 아, 못 때려오겠다. 방어력이 아, 방어가 있어서. 많네요.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에이, 못 때려왔네.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데려오면 대박이에요. 데려오면 이기겠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라를 죽이는 사망 선고로 딱 죽이고 하면은 그럼 안 돼. 댄스 파티. 그러면 안 돼. 치명나는 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 근데 나도 사망 선고 써먹어. 레알 발테르 됐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고 하게 하잖아요.
에이, 본인도 생각이 있겠죠, 설마. 와, 이번에 라파크 못 막으면은. 나 사랑송 있어. 근데 어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그 어둠이 어둠 몇 개 필요해요? 버려요. 어둠이 한 개가 필요한데. 버려요, 나한 개. 아, 어둠 카드가 없어요, 지금. 무덤 재생해가지고. 어둠 카드 있어요. 어둠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우리 말 좀 봐. 그럼 무덤 재생해서 어둠 버리고 사망성 걸고. 오케이. 아, 무서워. 근데 이럴 때 제일 무서워. 이형지작자 버리고. 아, 버리고. 사망성 걸고. 사망성 걸고 라파크 죽이고. 좋아, 끝. 빵! 이거. 예! 막상 막아. 망자 없어질 거예요, 아마 이번에. 진짜? 아,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이때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1대1이야, 1대1. 와, 되게 많이 늘었다. 아, 진짜 근데. 늘었다. 근데 보미 씨랑 어제는 저랑 비등비등 했는데, 이제 보미 씨를. 이제 저랑 비등비등 하겠네요. 하지만 제가 이기. 귤라 씨는 이미 이길 것 같네요. 왜냐면 보미 씨를 못 이겼잖아요. 하지만 배찬 씨는 저한테 졌잖아요. 아주 손쉽게 지진 못했잖아요. 어쨌든 지셨잖아요. 아이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어쨌든 지셨잖아요. 졌지만 목숨을 걸었잖아요. 하지만 지셨죠. 유치원생들 같이. 내가 이겼네. 이기셨네. 아싸비오. 대단하다, 근데 진짜. 이거는 바꿔주고. 이러면 저희는 댄스 아무도 안 죽여도 되겠네요. 보미 씨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꺼내놓고 다 꺼내놓고 죽이거든요. 빨리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이렇게 해줘요. 잘 가라. 좋아요. 캡처 부탁드립니다. 보미 씨, 어떡해. 또 어제 저한테 지시고, 보미 씨한테 지시고. 잘한다. 오늘 채은 씨 승! 승! 둘 다 이겼네요. 만약에 오늘 저랑 붙었다면 제가 지지 않았을까? 네, 100%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자, 이번엔 제 차례네요. 네. 자, 우리 빌런 씨는 그러면 어떡해. 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아, 범규님. 범규님. 범규님 많이 누르셨나요? 저번에 저한테 지셨거든요. 아직 6급이시네요. 어디다 거실래요? 범규님 뭐 빌런 씨랑 해야죠. 그러니까 어디다 거실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긴다 했으면 일부러 질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거세요. 심리 싸움입니다. 어디다 거실래요, 누나님? 어디다 거실래요? 저는요. 제가 이까요, 질까요? 빌런 씨? 100%한테 이기긴 이기는데 이긴다에 걸면 분명히 질 거라고. 지면 나도 춤추는데 뭐. 어디다 거실래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이길 거예요, 저는. 그럼 난 이긴다. 나도 이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면 셋 다 쳐야죠. 자, 지겠네. 뒤로 진정합니다. 범규님, 범규님과 우리 빌랑 씨의 대결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일부러 안 줍니다. 범규님이 저번에 저한테 지셨거든요. 얼마나 또 성장해 오셨을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6급이에요. 6급인데요? 범규님이 또 우리 빌랑 씨 팬이라고. 그렇죠. 네. 제주도 사는데 여기까지 직접 왔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저 나무꾼 소환하고요. 게시판에 또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직관 오셔서 현장에서 하셔도 되고 게시판에도 글 올려주셔도 되니까. 맞아요. 자, 독수리로 나오면서 짜 잡고요. 드워프 잡아줍니다, 바로. 저기 저 인자리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범규님은 골드랑 자연을 사용하시네요. 사냥. 사냥이 벌써 나왔어요. 조금 아깝네요. 자, 저 레벨업. 때리고요. 고양이 상인을 캐릭터로. 범규님은 아직 레벨업, 무덤 재생을 벌써. 사냥을 또 하려고 하나 봐요. 자, 저 엘프 궁수 소환하고요. 레벨업 하겠습니다. 빵. 상대의 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할 자원이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근데 너무 쉽게 이기는데? 범규 씨 좀 게임 하세요. 저기 레벨. 이렇게 되면은 골드는 일단,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일단 자원 없고요. 또 자원만 없겠습니다, 아직. 손쉽게 아주. 범규님 빨리 치세요. 지고 싶어도 못 지겠네요. 상대가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과연? 저걸 벌써 쓰나요? 안 죽어요, 그래도. 범규 씨. 너무 웃겨. 실력이 너무 너무 빨리 끝나는데 그냥 끝낼까요? 그런데. 일단 저 자원 얻고 얻을게요. 네.
다원이 지금 13개예요. 10개, 13개. 23개네요, 저. 지금 이거 한 번에 하면 5개씩은 소환하겠는데요? 5개씩이네. 팬이라고 지금 져주시는 건가 봐. 자, 자원 얻게요, 또. 얻을게요. 빌라 씨가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전 두 분이 추는 걸 보고 싶어서.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기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범규님이 비장의 카드 준비했다는데. 범규님이요? 비장의 카드요? 저 제가 생각했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제가 끝낼 수... 자연이 안 나온대요. 지금 제가 끝낼 수 있으면 끝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설마 저게 비장의 카드 아니겠죠? 그런 것 같아요. 100%네요. 자연이 이제 다 썼거든요, 자연을. 저게 비장의 카드. 제가 원래 지금 그냥 이거 보여드린 건데 진영 깃발 3개를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은 오 진짜 좋다. 공격력이 6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귀여워. 이상해 댄스. 근데 뭐 범규씨 제가 져드릴게요. 빨리 죽이세요. 전 소환을 더 안 하겠습니다. 진영 깃발 다 놓고서 져드릴게요. 야요. 아 잡을 거예요 아마. 잡 저기 주문을 저 뭐예요? 뭐야? 뭐 한 거야? 소환수 트레이드. 아. 아, 이거 자원을 얻었습니다. 기다려요. 빨리 나 죽여. 나 죽여. 자원 얻기를. 자원 얻을게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자원이 없지? 뭐 한 게 없는데? 뭐 하는 게 없지 않아요? 초보자의 특징입니다.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아, 이거 내가 이기는데. 원래도 자원이 없어. 아, 나 이길 생각이 없었는데. 포기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야, 이게? 아니 아니야. 되었습니다. 사냥으로 저 나무꾼을 죽이고. 뭐 자기 자신을 죽여요 왜? 범규님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왜 자기가 자신을 죽여요?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맞아. 두 분이 쳤으면 합니다. 같이 쳐야 돼요. 저기 상관 없어요. 어머 저거 무슨 정신이야? 아 저 멍청이. 멍청이래.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에요? 본인이 죽는 게 다행입니까? 대박이다 이거. 범규님 어서 끝내주세요. 뭐야 빌랑. 두 뭐야 지금 자원이 몇 개예요? 34개예요 34개. 대가 선생님 나이만 하네요. 두 분이서 아, 오해하시겠어요. 저 빨리. 34살 아니고요. 어떤 춤 추실 건지 생각 좀 하시고요. 빌랑 씨도 쳐야 된다니까요 같이? 아 저는 뭐 알아서 잘 출 수 있습니다. 자원 어디에요? 내가 좀 하고 올까? 지금 자원이 20개가 20개가 맥스거든요. 진짜 남자 자존심도 없나 봐. 나도. 40개 될 것 같아요. 어? 보미 씨는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하면서. 맞아.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그린 드래곤 나왔어. 이쯤 되면은 좀 뭐 해야 하지 않아요? 이제 좀 열심히 해봐요, 빌랑. 네, 이제 좀 열심히 해봐요, 빌랑 씨. 열심히 해봐요? 여기서 한번 뒤집어먹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다. 뒤집는 거 선생님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39개예요, 자원이. 부자다. 네, 나 6개 먹는 자연이 20개, 빛이 19개예요, 무려. 선생님, 이거 그냥 질 것 같은데요? 너무 내가 끌어가지고. 아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막 전체 공격 없어요? 지진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짜잔. 오 그린 드래곤 좋아. 자원이 아직 이렇게 했는데도 풍족하네요. 네 풍족합니다.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300가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자 범규님 이렇게 다 드리고 있는데 힐러가 있기 때문에 슬라임 이제 맞으면은 체력이 반으로 나뉘면서 나뉘는데 힐러 효과로 체력이 싹 오르겠죠? 야. 야. 아 이거 계속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기겠는데요? 아니요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은 또 이길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이겨요. 움직이지요? 알아서 해요. 저한테 애교 부르시면 이길게요. 화면 보고 화면 보고. 너무 많아 정말. 아 아까 저한테 애교 시켰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빨리. 진짜 기다리고 있대요. 얼른 하세요. 아 빨리 애교 화면 보고 시청자분한테 애교 하시면 제가 빨리 빨리. 아까 저 했잖아요. 아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 저 질게요 그럼. 그러세요 그러면. 저 집니다. 근데 이거 지기도 힘들어요. 이게 슬라임이 네. 죽지를 않아요 내가 보기에. 네. 이겼네, 이겼네. 우와, 우와, 빨리 해요. 예! 우와, 아, 이거 이겼네. 뭐지, 이겼는데 왜 안 좋아해요? 빌랑 승! 빌랑 승! 승! 어머,
어떻게 그렇게 팬분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길 수가 있어. 갖고 놀다가 막 이리저리 막 저거 그러니까. 막 희망주고 막 밀당하다가 이게 원래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굉장히 밀당을 잘하는 남자네요. 시청자 세 분을 저희가 각각 한 분씩 상대해봤는데 네. 다 이겼네요 저희가. 아 그렇네요? 야 근데 진짜 두 분 다 실력 보민 씨는 한 3주 전부터 실력이 월등히 높았고 네. 재현 씨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저 그거 대답은 꼭 들을 거 들어야 되겠어요. 뭐요? 솔직히 아까 목숨 걸고 저 이겼죠. 아니요? 힘들게 이겼잖아요. 근데 전 이길 것 같았어요 제가. 아니, 힘들게 이겼잖아요. 본인이 발악을 하시니까. 아, 뭐지? 아 정말. 아 자존심 상하네. 뭘 자존심입니까? 자 일반 대전을 시간이 그러면은... 좀 남았으니까 일반 대전을 누구랑 해볼까요? 아 저희끼리요? 일반 대전? 아, 인터넷 대전. 네, 인터넷 저희 쪽으로요. 한번 덱을 새로 짜볼까요? 그냥 아예? 다 같이? 그럴까요? 콜. 덱 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막판이니까. 아니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제가 카드가 190장인가 있거든요. 너 카드 잘하는 거 봐.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제 덱을 네. 저희 보민 씨가 네. 한번 짜주세요. 재현 씨랑 같이. 어때요? 네 알겠어요. 아니 하루라도 카드 자랑 안 하는 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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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덱 비울게요. 제가 어떤 걸로 하실래요? 필터? 아, 그 빛, 자원? 네, 쭉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진짜 많다. 나는 어둠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둠이요? 어둠이랑 또 뭐 넣어드릴까요? 또 뭐 넣을까? 아, 두 개만 만화. 넣읍시다. 어둠하고 만화. 응.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고르세요. 나는 만화는 미녀의 환영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매직 미사일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 우리 보고 하라매. 알았어요, 뭐 말해요. 매직 미사일. 아, 매직 미사일 있고. 그리고 또? 또 어둠은 뭐가 좋을까? 어둠은 기본적으로 스켈레톤 있어요. 스켈레톤. 좀비. 좀비도 넣을까요? 좀비 여기 있네. 좀비 별론데. 좀 별로야? 그럼 빼요. 보민 씨도 좀 짜주실래요? 눈이 안 보여서. 그럼 제 거 보고 두 분이서 한번 짜주세요. 우리 둘이서 같이 짜볼까요? 네. 아, 이걸 드릴게요. 두 분이서 보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빌랑씨 덱을 한번 짜주도록 해볼게요. 빌랑씨가 덱을 아주 못 짜니까 저희가 대신 원래 여자들이 좀 섬세한 거 잘하잖아요. 맞아. 네. 보미 누나가 완전 대박 덱 짜주는 거 아니야? 맞아, 보미 씨가 또... 저 참고로 마법사 카드 중에 삼성짜리 네. 있거든요. 약간 잭스랑 비슷한데 잭스는 상대방 체력을 뽑아서 영웅을 때리잖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 아군의 체력을 뽑아서 영웅을 때리는 덱이 있어요. 아, 잭스보다는 그래도 훨씬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왼쪽에 왼쪽 한번 가보실래요? 마법사 누구 있는데? 아, 마법사 제노아? 네네. 한번 넣어볼까? 잭스랑 뭔가 약간 잭스 하이오한? 되게 쇼핑하는 것 같다, 그죠? 맞아. 너 되게 많다, 카드가. 카드 되게 맞지? 많다. 제가 이런데도 진다는 거는 일부러 약간 다양한 덱을 실험적인 정신. 아니, 이런 카드로도 진다는 거는 아니, 실력이 안 좋은 거죠. 아니요, 두 분은 맨날 똑같은 덱만 하잖아요. 아닌데, 나 맨날 바뀌는데. 맞아요, 우리 보민 누나는 바뀌는데. 그래, 내가 맨날 똑같은 덱으로 하는데. 근데도 지지잖아요, 저한테. 너 목숨 걸었잖아요. 어쨌든 지었잖아요. 우리 뭐 넣을까요? 뭐 넣을까? 아까 뭐 넣었어요? 아까 그거 이거 뭐야? 그것도 좋아요. 근데 4성짜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에 한번 갔다 와야지. 왜냐면은 별로네. 본인의 무덤 비용이 무덤 비용의 배가 되기 때문에. 유라 아까 괜찮던데. 유라 제 거는 유라 플러스 1입니다. 체력과 공격력에서 높죠. 그럼 우리 유라 덱 만들어 볼까요? 유라덱을 만들까? 아니면 아까 그 마법사 제노아덱을 만들까? 두 개 다 넣어도 뭐. 두 개 다 넣어도 되니까, 그죠? 어차피... 근데 제노아 같은 경우는 본인 소환수가 좀 체력 많은 애들로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파이어월 뭐 이런 거? 메탈 골렘도 좋아요. 결국 자기가 갖자고 있어. 아니, 알았어. 조용히 할게요. 입 다물게요. 좋은 거 많다. 진짜 많네. 뭐가 좋을까? 이것도 좋던데 너무 많이 드나? 아니요 그거 좋아요. 데빌 테어 괜찮아. 근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데빌 테어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자원. 네 개. 근데 유라도 있고 스켈레톤도 있고. 그럼 이제 뭐 유령선 같은 거가 좀 좋아요. 자원 유령선? 수급이 돼서. 유령선 어딨지? 유령선 아까 내가 여기 있다. 공동묘지 넣어도 되고. 유령선 넣고 어둠 부자. 만화 좀 많이 넣어야 될 건데. 두 개로만 할 거예요? 아 본인 두 분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골드도 좋은 거 많은데. 그림자 인간도 괜찮던데. 나 골드 좋은 거 많은데.
골드? 골드도 넣을까? 근데 초반에 버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쵸? 그러니까. 와, 뭘 좀 안 해. 역시. 분석력이 있으시네요. 초반에 버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네. 몇 개 빼요, 그냥. 몇 개 빼고 뭘 자연, 뭐가 많다? 골드? 골드도 좋은 거 많고 자연도 좋은 거 많고 더 좋아요. 이 병사는 죽으면 뭘로 변해요? 안 걔는 안 변해. 안 스켈레톤 기사가 변해요. 기사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넣었어. 어디 있어? 아, 어디 있어?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그럼 스켈레톤 빼고 기사를 넣는 걸로 하면 어때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 거기다 또 추가하셔야죠, 이제. 데빌 태우? 아, 다섯 장. 그러면 그 다섯 장을 골드로 채웁시다. 자연도 괜찮고 빛도 좋아요. 이거 좀 다 좋대. 막 뭐지? 매직 미사일 같은 거 없나? 매직 미사일 넣었어요. 환영탄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자연이나 다른 거기에. 사냥도 있고. 사냥. 사냥 그런 거 넣을까요? 자연으로 아니고 오늘 자연의 날이니까. 응. 자연. 그럼 자연 한번 봅시다. 독수리 좋죠. 독수리도 괜찮고 그리고 슬라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성 왼쪽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장 페이지. 사냥 넣읍시다.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네. 엘프도 괜찮, 엘프... 엘프는 초반에 이제 공격력 낮아도 지금 초반에 많아서. 넣을 게 없으니까 사냥 넣었을까요 우리? 안 넣었어요. 사냥 넣읍시다. 여기 있어요. 두 분이서 막 쇼핑하는 듯. 좋다. 뭐가 있을까 또? 두 분이서 제 걸로 플레이해주세요. 슬라임 나 슬라임 넣을까요? 또 뭐 있나 볼까요 한번. 그럼. 슬라임은 이제 힐 소환수가 같이 있으면 효과가 좋아요. 슬라임 넣을까? 약간 전장 정리. 포스트는 이미 다 넣었으니까. 전장 정리 지진 넣는 거 어때요? 전장 정리 하려면. 지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자연이 지금 별로 없어서 어차피 자연 나중에 쌓이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럼 슬라임이랑 지진 넣어요? 오케이. 지진이 어디 있나? 전장 정리 왼쪽에 오케이. 왼쪽에. 그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좀. 저 코스트로 하나 넣을까요? 만화에서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망선고 이런 게 없네. 만화가 세 개밖에 없다. 만화가? 썬더나 아니면 소환수 복제. 소환수 복제 같은 게 좋은 게 라파크 소환하고 소환수 복제 쓰면 라파크 두 마리 되고 아, 이러거든요. 진짜 좋다. 그리고 상대방 거 복제할 수도 있어요. 오, 완전 좋아. 자기 거를 복제해야 되고. 오, 좋다. G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어. 원풀 카드입니다. 플러스 카드. 참고로 저는 두 장 있고요. 알았어요. 한 장만 줘. 만 원 받겠습니다. 만 원 받겠습니다. 밥 사줄게요. 스켈레톤 킹도 좋은데. 한 장만 줘요. 근데 이거 막 다 좋은 것도 다 스켈레톤으로 바꿔버리던데. 그쵸. 아니 죽으면 바꾸는 거라서. 이거 근데 하는... 어둠 하나 빼고 뭐 사망선고 사망선고 있어요? 유령선 빼고 거울 전투도 좋아요. 거울 전투? 그건 뭐예요? 이제 거울 전투는 상대방 공격력이랑 똑같이 되는 건가? 이건 그냥 마법카드예요. 사망선고는 단일 타겟인데 거울 전투는 그 광역이라서. 그러면은 좀 싸고 괜찮다. 유령선 빼요? 네, 유령선 빼요. 거울 전투? 사망 선고 넣어도 되고 거울 전투 넣어도 되고. 거울 전투는 이제 여러 명한테 상대할 때 좋죠. 이대로 이제 저장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대로? 이대로요? 야, 보미 오케이. 누나가 비우기 하셨나요, 설마? 아, 진짜로? 이런. 그럼 보미 씨 채우고 있고 네,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재현 씨 한 번 더 하죠. 제가 봄이 대 빌랑으로 하라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자존심 대결입니까? 누나, 나랑 뜨자. 나 기억 안 나. 어떡해, 우리 방금 뭐 했어? 이거 말고 저랑 봄이 1대1. 일단 빌랑 씨 대결은 어이구. 저희가 좀 짜드렸으니까. 근데 이미 아, 다 날라가서 딴 네. 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봄이 대 빌랑. 네, 봄이 대 빌랑. 아까 2패한 우리 빌랑 씨. 대기실에서는 제가 2승했죠. 보미 씨를 상대로 무려 두 번이나 진 우리 빌랑 씨와 보미 네. 씨의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아, 무슨 덱으로 하지? 빌랑 씨가 또 이제 목숨을 걸 것 같은데 아, 난 또 무슨 덱으로 하지? 두 분이서 이제 덱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새로운 덱으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 저는 또 이렇게 걸어야 되나요? 네, 거세요, 거세요. 배팅? 오케이. 여기서 누가 이길지 거시고 진 사람 만약 맞추시면은 안 추는 거고 진 사람한테 거시면 둘이 추면 돼요. 누구한테 거실래요? 아니, 당연히 보미 씨가 이기지 않을까요? 아니, 모를 거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보미 씨한테 거신 거죠? 내가 이기면 둘이 추는 거고. 보미 씨 이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나 제발. 이면 빌랑 혼자 춤추는 거예요. 아 진짜? 무려. 자 만약 빌랑 씨가 이기면 빌랑 씨 혼자 춤을 추고 보미 씨와 저는 보미 씨가 이기면 네. 아 나 지면 저희 둘이 추는 거죠? 지면? 네. 질 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 다른 걸로 짜니까 우리 같이 짜볼까요? 아니 봉희 씨 제일 자신 있는 대로 해요 제발. 제일 자신 있는 대로? 제가 부탁입니다. 오케이 네. 알았어요. 제일 자신 있는 대로. 꼭 이겨야 합니다. 하루 녹화식이에요? 네? 아니요 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화면은 우리 빌랑 씨 화면으로 아 싫어요. 저 저쪽 화면으로 해주세요. 빌랑 씨 화면을 보여주세요. 빌랑 씨 어떻게 네. 짜고 있어요? 저 이 덱으로 유라 덱으로 하겠습니다. 거짓말. 내가 보고 올까? 보고 올까? 보고 와도 돼요? 아 유라 덱 맞아요. 그래요? 아 불안한데 자 걸게요. 유라 덱 아, 이거 아직. 유라 덱 이것도 방송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덱이네요. 네. 자 막판 승부입니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지루하지 말라고 똑같은 덱을 안 합니다. 저는. 네. 총 세 판 중에 만약에 이번 판도 지면. 3판 다 지는 거예요, 3판. 하지만 본인은 항상 지었죠. 저는 오늘 계속 이겼는데요. 빌랑 씨한테만 졌어요. 툭! 아니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해야겠다. 아, 왠지 강력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아, 저 누나. 어떻게? 네. 내가 걸어요? 제가 갈게요. 조혈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졌잖아요, 아까. 안 왔는데요, 신청? 내가 걸어야겠다. 아, 맞다. 저기 빌랑 씨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요 저쪽 화면이에요 저쪽 화면. 아까 내 거 다 보여주면서 내가 빌랑 씨 화면 부탁드립니다. 빌랑 무슨 덱이야? 저요? 이거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뭐야 몇 번째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러냐? 아, 근데 더 좋은 덱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야? 무슨 덱이에요? 제라스 덱은 아니죠. 근데 되게 왜 이렇게 많아요? 나처럼 이렇게 한 덱으로 그냥 해요. 그래야겠다. 아 이거 아니야. 열정이 아니야. 없으셔서 그래요, 재현 씨. 아 망했네.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자, 아닙니다. 둘이 팀이고 저 혼자 외로운 싸움. 야, 진짜. 되었습니다. 제발 잘못 골랐어. 정말. 찬양하시겠죠? 아닌데. 안돼. 저게 지금부터 당신의 건입니다. 빌랑 씨 말해요. 빌랑 씨 덱이에요. 빌랑 씨 덱. 아 빌랑 씨 덱이요? 아 왜 내 덱이에요? 풀리 미사일. 아 이거 그게 뭐야? 아! 조용히 좀 하실래요? 싫은데요? 또 제 덱 보고 훔쳐보시려고요? 싫은데요? 나 말 계속 할 건데. 계속 할 건데.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요. 저기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합니까? 자 레벨업. 올까요? 저기 레벨이 2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만나는 선택했습니다. 레벨업. 레벨업. 먼저 보미 씨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레벨업. 아 어떻게 될까 궁금하당. 아 그동안 이걸 잘 버텨. 빌랑 씨도 말 안 해. 공동묘지 내고. 네. 두 분 다 공동묘지를 아주 됐어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재현 씨? 아 그럼 빌랑 씨가 말 좀 하세요. 싫습니다. 아 이거 딴 덱으로 할까? 제가 자본을 얻었습니다. 불안하네. 데몬 덱인가요 설마? 데몬 덱이요? 데몬 덱이에요? 네. 아 그거 너무 센데. 빌랑 씨 지면 빌랑 씨 혼자 숨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요? 저 카드를 자꾸 대 버려. 빌랑 씨. 주문 카운터 자꾸 버려. 저 주문 카운터 500장 있어요. 아 진짜 어떡하지? 한 장만. 절대 안 됩니다. 구걸 모드. 구걸 모드. 구걸. 어두운 자원이 진짜 많아요. 이쯤 되면 소환하실 때 된대요. 언제까지 안 하고 버티실지.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본인한테 말 안 했습니다. 안 할 건데. 만화가 굉장히 많네요. 자원 얻기를. 네, 저도 뭐. 어떡하지? 저 주문 카운터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 소환 카운터인데요? 아까 보니까 만화 카드가 좀. 소환 카드야? 아. 와, 저쪽도 카드가 어마어마하네요. 파이오라라, 아라운의 데몬, 아, 유령 추적자. 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문 카운터 같은데?
내가? 같이 삽시다. 주문카운터 한번 볼까요? 나랑 같이 살자고요? 아니요. 아 노래 부른 거예요. 주문카운터네요. 뭐 쓰셨어요? 저? 몰라요. 아 산불. 네 빠르게 좀 해주세요. 저는 빠르게 하고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환카운터가 있을까 없을까? 봤어요 소환카운터인지? 아니요 못 봤어요. 아우 다행이다 없네. 자. 지금 다행이네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얼른 얼른 진행하고 빨리 얼른 얼른 빌런스 춤 봅시다 우리. 두 분이서 추질 각오하세요. 아 저 사망선고 때릴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당연히 사망선고 땅땅땅 때리겠습니다. 너 진짜 이상한 애구나. 맞아 빌런스 원래 이상한 애예요. 안 이상해요. 아 이번 턴에 끝내시려고 아주. 근데 못해 아까 그거 써가지고. 아쉽네요. 어느 재배를 하고 삼행샌고 삼행샌기 오 저거 진짜 얄미워. 자 자원 얻고 네 매치겠습니다. 네 매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빌랑을 어떻게 하지? 저 빌랑을 어떡하지? 들어와 들어와 나에게 들어와. 아까 화장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들어와 들어와. 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 근데 잘하십니다. 저랑 진짜 호각을 다투세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빌런 씨보다 더 잘하시죠. 재현 씨는 그중에 유독 못하시고. 아 저도 빌런 씨랑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등대등한 것 같고. 괜찮아요. 상대가 참전기를 선택합니다. 진짜 아니요. 유후 유후 유후. 상대가 제발. 오늘 축적했습니다. 지금부터. 자 보미 씨 차례. 자원이 엄청 많아지네 저누나. 빌런스도 많아요. 대원파르노 또 나왔네요 대원파르노. 일단 저 주문 카운터를 하나를 없애야 돼. 무덤에서 없앤 다음에 어 지진으로 그냥 아주 그냥 지진을 못 내네요. 아 왜 방금까지 있었는데 왜 없었어? 사냥 쓰셨잖아요. 사냥 쓰셨잖아요. 나 바본가 봐. 바보시네요. 한 개 필요하니까 버려요. 오케이. 아, 안 되겠네. 미치겠다, 진짜. 정말, 나 뭐하는 애니, 나 지금.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어, 진짜 상황 효과가 없어서. 또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근데 버섯이 없어지고 있어. 없어지면 안 돼. 그러게요. 자, 얼른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아 이거 쓰면은 나한테도 데미지 오겠구나. 그래도 뭐 빠르게 없애기 위해. 네. 아, 진짜 아하 기분 좋아. 이걸 없애야 되는데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 지진으로 하면 이것도 들어가요? 일단 쟤를 줄이고. 아. 소환수를 쓰러뜨려. 그리고 아, 지진을 쓰겠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저걸 어떻게 떴어요? 아싸 그게 먼저 죽었다. 아 그거 네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니. 당연하죠. 아, 나 진짜 정말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언제 끝나요 우리? 근데 자원이 되게 많아요 빌런 씨가. 네. 자원 얻기를 빌런 씨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럼 저희가 춤을 춰야 되겠다. 안 돼,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봄씨 춤 치기 싫으니까 얼른 빨리 이겨. 정말 싫어. 유령산, 유령산. 아까 우리가 찾은 댕인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우 얄미워. 자원 얻기를 유령산. 저 얼굴 얄미워.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해했구만. 오랜만에. 자기도 이제 네.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렁차네요. 우렁차네요. 역시 빌랑 선생님이네요. 당연하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미 씨가 저한테 뭐라는 건 상관없는데 재현 씨는 왜? 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응? 저 이긴 적도 한 번.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딱 뭐 헌팅을 할 때. 헌팅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막 그 TV에 나온 거. 저희 같이 노실래 했는데 옆에서 다른 분이 아 싫어 막 이러는. 빨리 하세요. 그런 거. 많이 해보셨어? 아니 학생을 어? 학생이 선생님이 못 이기는 거 당연한 거지? 맞아.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맞아. 스켈레톤
스켈레톤. 네. 아, 이거 진짜. 레딩 미사일로. 자원 없고요. 네. 당신의 턴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왜요? 고민 중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민 중이야. 빌라씨. 아! 3라운드. 아, 정말 어떡해. 아, 어떡해. 못 살아. 아, 해라운드 너무 싫다. 그게 왜 먼저 나가? 저게 아직도 있어요, 해라운드가? 네, 해라운드 진짜 좋아하네. 내가 잘 때 못 뺏었어요. 없을 때 내가 뺏는다고 했는데. 아, 나 찍었는데? 아니요, 자원 많잖아요, 블랑 씨. 맞아, 카드가 많은... 지금 나 무덤 재생하면 체력 2 남아요. 그래, 하고 빨리 해봐요. 아, 무덤 재생 해도 되겠다. 무덤 재생해봐요, 빨리. 근데 나 죽어요, 무조건. 아니, 없어? 안 죽을 수도 있어. 해라운드가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안 때릴 수도 있잖아. 맞아. 아, 무덤 재생을 전판했어야 되는데. 바람에서 막 이래. 맞죠? 상대가 무덤에 있는 소환수와 주문을 재생시켰습니다. 아, 무덤 재생 했어요? 했어, 했어. 죽겠네. 아, 짜증나. 저 할망구 짜증내, 때문에. 진짜 짜증내. 왜 나 때문이야? 못한다. 할망구 때문에. 죽을래, 너 진짜? 저 까본다. 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졌어, 체력은 이나 맞고. 아, 예. 아, 짜증나. 빌랑 봐. 나 오늘 빌랑 안 건드려야겠다. 빌랑이 진짜 화났어. 저 다음 주부터는 네. 다른 선생님이 아마 온다고. 안 돼요. 네. 부모님들도 그렇죠. 학생의 성적이 이제 나랑 학생하자. 안 올라가면은 이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찰싹! 찰싹, 찰싹. 이겼다. 고민 시승! 이겼다. 저는 네. 다양한 덱을 보여드리기 위해 와우. 저 오늘도 처음 본 덱이잖아요. 그쵸? 3연패! 아,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저희 덱 처음 봤죠, 오늘. 그쵸? 네. 3연패! 이렇게 다양한 덱을 보여줍니다. 두 분은 똑같은 덱만 하면 이렇게.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클로징을. 네. 빌라씨 춤을 보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제가. 맞아, 인중한테 쳐도 돼요? 왜 저는, 보미씨한테 쳤는데 왜 내 인중을 쳐요? 얄미워요, 너무. 약간 너클 같은 스타일. 인중. 우리 빌랑 씨의 춤을 또 같이 추시죠 그럼 봐야 하니까 아, 너무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이분은 다 안 되는데 다 뭔가 시키면 다 안 한다고 하시면은 아니 빌랑 씨가 저 이겼으면 쳤죠 빌랑 씨 자 우리 빌랑 씨 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춤추면서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네 아주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거 봐, 너무 무서워 열심히 해요 요즘 절권 댄스라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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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때리면 안 돼요. 따따. 자, 무튼 네. 어떠셨어요 오늘? 따따. 죄송합니다. 네. 진짜 오늘 3연패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아, 본인은 저 못 이기시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보미 씨 이겼어요. 저는 못 이겼어요. 아, 빌라 씨는 못 이겼지만 왜냐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네. 자꾸 다른 데 보자. 날이 갈수록 네. 이게 늘어나는 이 실력에 네. 정말 저거는 우리 네. 선생으로서의 정말 뿌듯합니다. 진짜 네, 하지만 뿌듯하네요, 반면 정말. 이쪽을 보면은 선생으로서 저도 솔직히 많이 잘못을 하고 있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보미 씨를 선생님으로 저희가 데려오고 빌랑 씨는 우리 학생으로 그럼 저 학생복 교복 좀 준비해 주세요. 교복 한번 오랜만에 입고 나중에 나도 한번 입고 저희 교복 입고 할까요 이제? 한번 입어보자. 그래 선생님이니까 나는 좀 나 입어보고 싶어. 깻잎 머리하고 막 아, 깻잎 머리 말고 요즘 선생님도 멋진 선생님 많아요. 막 이러고 선생님 왔어요. 안녕, 학생들 하면 여자 학생들. 아, 선생님, 이거 초콜릿 드세요. 몽둥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때리고. 춤 춘 거예요, 지금? 빨리 추고 있어요, 계속. 계속 추고 있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요. 많이 많이 직관 오시면 저희랑 대결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 네, 와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아, 진짜 왜 그래요? 나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네. 오늘 방송 보세요. 나한테 얼마나 뭐라 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누나, 나한테 뭐라 했지, 누나. 매력적인 걸 제가 매일매일 즐기는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네이버. 다음 주에 옷 이러고 있지 마. 어? 알았어. 이러고 입고 오면 그냥 확 그냥. 나 불쌍해. 다음 주에 옷 이런 거 입지 마요, 진짜. 나 불쌍해. 또 이런 거 입으면 그냥. 뭘 해도 뭐라 그래. 비닐봉투 입고 와서 이제. 선생님 아니야. 아니, 신문지 옷, 신문지 이게 목 좋고 이러고. 다음에 교복? 교복 우리 한번 입어보자. 안녕. 다음에는 제가 보내실 거 입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해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이건 모두 픽션입니다. 안녕. 팩트는 제가 이깁니다. 바이. 지지배. 안녕. 안녕. 한글이의